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오늘 할 메이크업은 다른 게 아니고 최근에 현아 누님께서 컴백하셨잖아요. 그 중에 딱 요 장면. 제가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똑같을지, 현아 얼굴이랑 제 얼굴이랑 많이 다르니까요. 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시작할게요. 토니모리 요일크 프라이머라는 건데, 이게 제가 최근에 프라이머를 새로 샀어요. 프라이머를 모공이 넓은 곳 위주로 발라줬었고요. 다음에는 염소유? 토니모리에서 샘플로 받았었는데 밀착력도 아주 우수하고 커버력도 뛰어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최근에 구입에 성공했습니다. 이거를 적당량 덜어서요. 지금 화장이 지워진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조금씩 펴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톡톡톡 찍어가지고 너무 많이 바르면 얼굴이 떡지니까 모공이 좀 있는 부분, 그리고 여드름이 드러나 있는 부분, 흉터가 드러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펴발라주세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깥에 조금만 나갔다 와도 땀이랑 피지가 아주 그냥 폭포처럼 그냥 그래가지고 화장을 자주 고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진짜 너무 두껍게 바르면은 국물이 줄줄 흐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다음에는 제가 다 쓸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뉴컬러 컨실러를 사용해서 아직 다 가려지지 않은 여드름 부분에 톡톡톡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큐티아이의 레인보우 그레이가 아마 맞을걸요? 렌즈를 착용을 하고요. 삼색이라 색이 되게 예뻐요. 다음에는 역시 투쿨포스쿨의 쉐딩을 이용해서 턱 부분과 광대 부분, 이 부분에 좀 음영을 넣어볼게요. 현아 메이크업을 보니까 광대 부분에도 굉장히 외국인스럽게 쉐딩을 훅훅훅훅 넣었더라고요. 얼굴 선이 되게 세가지고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똑같이 일단 따라 하나 해보자 싶어가지고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투턱 쉐딩은 잊지 않는다. 이번 현아 메이크업은 눈썹 아랫부분에 바로 코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쉐딩이 되게 빡세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를 좀 중심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눈이 좀 더 움푹 파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콧대도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눈 사이가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군요. 다음에는 이 음영을 그대로 이어서 아이홀까지 쭉 연결시켜줄게요. 자, 이제 섀도우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더 페이스샵 오버걸 엣지 스틱 아이즈 하보 속 그 브라운이라는 색으로 눈두덩이 전체를 금색 느낌이 나도록 발라줄게요. 현아 메이크업을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쌍꺼풀 윗라인에 두껍게 라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려주면서 눈 꼬리 부분까지 좀 깊게 내려갈 수 있도록 발라주세요. 현아 눈은 고양이상이 아닌 약간의 강아지상? 이게 좀 처진 눈이라서 그걸 조금 살려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샤 모던 섀도우 마룬 엠버라는 색깔로 조금 더 붉으스름한 느낌을 줄게요. 현아 메이크업이 지금 골드에서 점점 붉은빛, 점점 보랏빛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색이기 때문에 빨간색 느낌이 나는 이 섀도우를 조금 더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명이 세서 별로 티가 안 나는군요. 열심히 바르고는 있는데 과연 진해질 수 있을 것인가. 다음은 더 페이스샵 스파클링 와인 섀도우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음영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직접 바르니까 색깔이 꽤 이쁘네요.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수 있는 색깔인 것 같아요. 색이 나오는 건가? 맞는 건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 다음은 네이처 리퍼블릭의 프로방스 매직 스텝 아이즈라는 섀도우 팔레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색깔을 골라 눈 아이라이너를 그리듯이 한번 얹혀줄게요. 현아 화장을 보면 쌍꺼풀 라인까지 전부 이 와인색이 덮여 있거든요. 이대로 저도 쌍꺼풀 있는 데까지 약간 선을 긋는 느낌으로 진하게 얹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눈매가 처지는 느낌을 들 수 있게끔 끝으로 갈수록 점점 처지게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내린 만큼 눈꼬리도 메꿔주시면 됩니다. 뭔가 점점 사춘기 청소년이 되는 것 같은 이 화장은 뭐지? 겁나 방탕한 10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 보인다. 자아를 찾아가는 10대. 될 대로 되라지. 이 와인 색깔로
아이라이너를 마무리하기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더 페이스샵 젤셋 스머지 프로포그 톨라이너 뉴욕 블랙이라는 이 아이라이너로 이 와인 색깔 섀도우 위에 조금씩 더 입혀줄게요. 이걸 진하게 긁는다는 게 아니라 색깔을 섞는다는 느낌? 완벽한 블랙을 내지 않게끔 좀 조심해주세요. 아래에도 진한 색이 머무를 수 있도록 아래 점막까지 메꿔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점까지 찍으니 이제 현아 화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마스카라를 할게요. 속눈썹을 조금 더 길게 뽑아 올려주고요. 최근에 에뛰드 하우스에서 산 래쉬 펌 컬 픽스 마스카라 신비로운 플럼 버건디라는 색깔로 아까 칠했던 속눈썹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오늘이 와인 색깔이 물들여지는 게 지금 이 메이크업이랑 꽤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아래 속눈썹도 빨간색 느낌이 머물 수 있도록 꼼꼼히 채워주세요. 다음은 눈썹! 가루 파우더를 눈썹 위에 치덕치덕한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가려지네요. 눈썹 가리기 두 번째! 아까 사용했던 CC를 발라본다! 하지만 이것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가려진 것 같기는 하니까 폭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섀도우를 찾아서 속눈썹에 적당히 산을 만들어줍니다. 현아 눈썹은 생각보다 눈과 마음이 소원해 있더군요. 아, 제 눈과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도록 위로 올려서 눈썹을 추가로 그려볼게요. 모나리자 이런 사랑은 싫어. 확실히 얇고 둥근 산으로 그리는 게 가장 현아랑 어울리는 눈썹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계속 시도해보는데 아래 눈썹 부분이 도무지 가려지지를 않아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어느 정도 절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터를 할 시간이네요. 더 페이스샵 아티스트 터치 섀도우 넘버 4 골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섀도우 케이스 중에서 가장 밝은 색깔을 골라 콧대와 코 끝부분을 중심으로 발라주세요. 현아는 눈 밑에 애교살 부분에 딱히 하이라이터를 만들어 애벌레를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코 부분에만 하이라이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블링블링하다기보단 매트한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서 가루 파우더로 조금씩 커버해줄게요. 자, 그리고 대망의 립스틱! 현아는 굉장히 새빨간 립스틱을 많이 선호하죠. 저도 립스틱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새빨간 색들을 골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뉴컬러의 차차레드 19번 이 립스틱을 가지고 입술 전체 부위에 발라주세요. 자, 다음에는 이 워너비 쿠션 틴트 자넷이라고 하는 이 틴트를 한 번 더 이 위에 덧발라줄게요. 아까 발랐던 그 립스틱보다도 훨씬 더 진한 색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현아 뮤직비디오를 보면 채도를 조절해놨잖아요. 색감 조절을 해놓은 상태의 그 립스틱 색깔이 지금 제가 바르는 립스틱 색깔과 가장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색깔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악녀가 된 기분이다. 꼭 립스틱을 다 바르면은 이빨 사이에 앞니에 립스틱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혓바닥으로 립스틱을 먹어준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으니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가발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발 나라에서 공수해온 이 블론드 색상의 긴 웨이브 머리를 현아 뮤직비디오에 나온 그 머리대로 만져봤어요. 근데 이게 색깔 때문에 좀 엘사 같기도 하고 참 어렵네요. 제가 튀어나와 있는 내 머리카락 색깔이 굉장히 검은색이기 때문에 갈색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머리에다 얹히고 그 위에 가루 파우더를 입혀서 조금 더 밝은 색상이 되도록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좀 수정해볼게요. 현아 메이크업 완성! 버건디한 색상과 빨강 보라색 계열의 아이 메이크업으로 좀 더 태왕색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 첫 연예인 따라잡기 메이크업 어떠셨나요?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좋아요랑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꽁지였고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